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자, 오늘 학습은 자, 2018년도 8월 17일 금요일 학습은 공동주택 해계 관리부터 시설 관리, 교재상으로는 107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저희가 할 겁니다. 네, 오늘 안 들려요? 아, 이렇게 알겠습니다. 다시 가야 되겠습니다. 가까이 되래요. 아, 그럼 울리는데. 괜찮아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일주일 동안도 더운 날씨에 공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 우리 오늘 학습 진도는 보시면 교재상으로 107페이지고요. 마지막까지 142페이지까지 학습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해계 관리부터 이제 시설 쪽으로 행정관리에서 이제 시설 관리로 넘어갔습니다. 시설 관리 쪽으로 넘어가서 오늘 학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지금 보충 자료 제가 드렸던 숫자 학습 있죠? 비교 학습. 3부터 해가지고 1000까지 그 숫자 학습을 제가 한 이틀 정도 교재를 편집을 했는데요. 그거를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 관리비 예치금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게 무엇이냐? 선수 관리비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셔요. 선수 관리비. 그건 옛날 용어입니다. 지금은 법 용어상 관리 예치금. 관리 예치금. 누가 그러면 하느냐를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아파트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관리사무소가 개설되면서 아파트 운영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사업주체가 소유자들한테 관리예치금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그래서 그 돈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참고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현장에 투입되는 건 관리사무소에 투입되는 건 10일 전부터 거의 투입이 됩니다. 그런 비용들을 관리비 예치금이라는 걸 통해서 미리 주민들하고 이제 하죠. 그래서 사업 주체는 나중에 그런 모든 문서를 그 돈의 현황들을 나중에 관리 주체에다가 인계를 하죠. 이게 이제 관리비 예치금 내용이고 관리 주체에서는 나중에 소유자들이 소유권 이동에 의해서 퇴거가 된다든가 전입이 되면 관리비 예치금을 내서 인수인계가 됩니다. 인수인계가 그때 소유권이 상실되면 관리 주체에서는 이걸 반환해 줄 의무가 생겨버려요. 그러면 반환해 주고 다시 받아야 되겠죠. 새로 들어오신 분한테 받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계를 합니다. 서로 소유자들끼리 관리비 예치금이 30만 원이면 팔 때 매매할 때 그 돈을 같이 합니다. 관리사무소는 거기 관여를 안 하죠. 이게 현실이고 그래서 이 운영 방법은 관리 규약으로 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자, 보면, 자, 명세서, 우리가 저번에 배웠는데요. 이 명세서는 사업 주체가 관리 주체한테 넘겨줄 서류들이 한번 있죠. 한번 체크 한번 하고 넘어가죠. 중요한 문서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업 주체는 관리 주체에게 인수인계 할 때 누가 대동해야 되냐면, 입주자 대표 회장하고 감사가 참관해야 돼요. 이거는 강제사항입니다. 그리고 나서 관리주체하고 사업주체가 도장 찍고 인계해야 됩니다. 이게 지문으로 많이 나오죠. 참관해야 된다는 거. 누가? 대표회장하고 감사가 참관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서류는 무엇이냐? 보면 여섯 가지죠. 설계도서, 장비명세서, 장기선 계획, 안전관리 계획. 기억나시죠? 눈으로 자꾸 보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 사용료, 이용료. 기타 해계 서류 5년간 보호하게끔 되어 있죠?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장기선 충당금 현황. 현황. 그 다음에 관리비 예치금 명세. 명세. 그 다음에 세대 전유분에 대한 인도 현황. 앞으로 조금 이따 또 나올 거예요. 요거를 또 같이 인수인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관리 규약. 요런 것들을 어디서? 사업 주체가 관리 주체가 인계할 사항들이죠. 그죠? 다시 한번 눈으로 쭉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누가 참선해야 된다? 입주자 대표회장하고 감사가 입회해야 된다. 그리고 각자 날인해야 된다. 서명하고 날인이에요.
서명하고 도장 찍어야 됩니다. 서명 날인입니다. 요게 실무적으로 또 안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명하고 날인 반드시 해야 돼요. 자, 예산입니다. 사업 계획 예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돈하고 관계된 거죠, 지금. 회계 쪽이니까. 자, 예산. 예산은 기본적으로 언제? 회계 연도 시작하기 1개월 전에. 그렇죠? 먼저 예산 세워서 그 예산을 가지고 누가? 입주자 대표에서 승인을 해줘야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보면 관리 주체는 회계 연도 1개월 전에 사업 계획하고 예산을 수립해서 입주자 대표에게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연도 올해부터 얘기한다. 2018년도 11월 달에 예산 승인을 받죠. 한 달 전에 받고 그걸 가지고 2019년도에 집행을 하죠. 그러고 나면 그 후에 그죠? 2019년도에는 얘 가지고 예산한 다음에 사업 실적 결산서를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끝난 다음에 2019년도 12월 말에 끝나면 2020년도 2월 달까지 그 결과를 작성해서 입주자 대표의 승인을 또 받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어때? 9개월 내에 감사를 받는 거죠. 절차가 이제 이해하시죠? 네,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보면 예산은 개시 1개월 전에 입주자 대표의 승인을 받고 누가 하죠? 관리 주체에서. 그리고 결산은 끝나고 종료 후에 2개월 안에 실적하고 결산서를 작성해서 입주자 대표의 승인을 받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그리고 한 다음에 감사를 받는 거죠. 누구한테? 감사인에게 감사는 우리가 대표 회의의 임원으로 감사 받는 게 아니고 외부 감사인만 하는 거예요. 감사인에게 받는 거죠. 자, 관리비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관리비를 통해서 이제 투입이 들어오죠. 관리비를 이제 집행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에 따라서 사업자 선정 지침하죠. 요거 두 번째 보시면 먼저 하하 뭐예요? 하자. 하자는 누가 한다고요? 선정을 사업자 선정을 입주자 대표에서 해요. 그리고 집행도 입주자 대표에서 합니다. 모든 것들을 입주자 대표에서 합니다. 하하. 뭐 하자 보수 보증금. 그다음에 하자 보수 비용으로 하는 보수금. 보세요. 얘는 사업 주체로 돈을 받은 거고 이거는 의무상 보증금이죠. 보증금. 내가 공사를 하면 보증금이 발생되죠. 하자 보증금. 법적으로 몇 년? 2년, 3년, 5년, 10년. 그것을 사용할 때는 사업 주체가 아닌 사업자 선정할 때는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선정하고 집행한다. 그리고 나서 이거 말고 우리 단지에 어떤 부분이 2년 안 된 것들이 뭐 파손되고 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자로 사업 주체에서 인정을 하고 돈을 주는 경우 있죠. 그것이 요기죠. 사업 주체로 받는 대금. 요거를 이용할 때는 마찬가지로 입주자 대표에서 하고 입주자 대표에서 집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표회사 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 하자가 대표에서 하고 대표에서 집행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입주자 대표에서 하는데 관리 주체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관리 주체. 두 가지죠. 뭐냐?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는 누가 한다? 사업 주체가 선정하는 사람이 입주자 대표 회의죠. 그리고 입주자 대표에서 선정을 해놓으면 그 업자들하고 계약 관계라든가 공사 진행 관계라든가 나중에 모든 일들을 관리 주체에서 하죠. 일반적인 업무죠. 그것이 뭐냐? 두 가지. 장기선 충당금하고 전기 안전 관리. 이 두 가지는 장전. 이 두 가지는 입주자 대표에서 선정하고 관리 주체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모든 사항은 관리 주체에서 한다. 이해하시죠? 네 가지만 아시면 되죠. 그럼 나머지는 누가 한다? 관리 주체에서 하고 관리 주체에서 선임하고 이렇게 선정하고 집행한다. 요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하자는 입주자 대표에서 선정하고 입주자 대표에서 끝까지 책임져 주고 그다음에 장기선 충당금 안전 관리는 입주자 대표에서 업자를 선정해 주겠죠. 해 주면 관리 주체에서 이제 개입되는 거죠. 그다음 나머지는 관리 주체에서 하고 관리 주체에서 마무리 짓는다. 이렇게 한번 눈으로 쭉 보시고
문제라도 한번 보시면 이해가실 겁니다. 자, 이때 이게 요번에 바뀌었다는 거죠. 새로 바뀐 거죠. 그죠? 여러분 교재가 약간 조금 틀립니다. 요것도 여러분 교재하고 바뀌었어요. 여러분 교재하고 오타가 난 게 있습니다. 자, 어린이집. 요번에 바뀐 겁니다. 뭐냐? 자,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후와 구성되기 전이 틀리죠.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이라는 것은 사업 주체가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을 때죠. 그죠? 그죠? 아직 입주자 대표 구성 안 될 때. 그런데 입주는 하고 있죠. 단지에. 입주할 때 가장 필요한 건 뭐냐.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입주민이 많은데 대표회의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 못하고 멀리 보내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런 불합리 때문에 어떻게 한다? 3개월 전에 누가 사업 주체가 3개월 전에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동의로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픈할 수 있다는 거죠. 어린이집이. 요게 개정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업 주체는 어린이집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래는 입주 대표에서 해야 되는데 입주 대표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경우에는 해당 단지에 게시를 해야죠. 그죠? 인터넷이나 관련 입주자에 개별 통지를 해서 이런 걸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뭐예요? 관리 규약까지 같이 하죠. 그죠? 관리 규약까지 같이 동의를 받아 과반수 동의 받으면 확정이 돼 버리잖아요. 그죠? 여기서 관리 규약과 같이. 그래서 입주 개시 3개월 전부터 하죠. 자. 요때 필요한 사항이 뭐냐면 어린이 관리 규약상으로 요 내용이 들어갑니다. 뭐냐? 어린이집 임대 계약을 할 경우에는 선정 기준들이 관리 규약으로 들어가 있어요. 준칙상으로. 그래서 그걸 이행을 하시면 돼요. 이제 문구상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선정 기준에 따라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거는 이제 사업 주체에서 하는 거고 입주자 대표 구성하기 전에.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그죠? 이제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은 입주자 대표에서 하는데 누가 하죠? 그죠? 제안. 아까 보셨죠? 사업자 선정은 관리 주체가 다 하죠? 네 가지 빼고 관리 주체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제안 같은 것들. 입주자 대표에서 제안, 의결 같은 것들은 입주자 대표 하고 결정은 가반수로 하면 모든 것들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여러분, 어린이집은 이렇게 되죠? 자, 주민공동시설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민공동시설. 한번 보세요. 주민공동시설 이런 것들이에요.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여기서 행위허가 때 나오죠? 예. 주차장으로 쓰는 거. 그죠? 나오죠? 행위허가. 2분의 1. 자, 보십시오. 주민공동시설이에요. 예를 할 때는 위탁을 할 경우가 생기죠. 위탁. 특히 어떤 주민운동시설 같은 거. 요거 같은 경우에 휘트니스센터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건 위탁을 주죠. 보시면 누가 이런 걸 더 제안하느냐. 입주자 대표 의결로. 그런데 주민들이 제안을 하죠. 주민운동시설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헬스트레이너라든가 모든 전문가를 초빙해서 주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제안들을 누가 하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하죠. 그런데 주민들이 하죠. 그러면 그 결정을 입주자 가반수들이 그렇게 합시다 라고 결정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우리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단지 옆에 있는 주택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아파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할 때 허용할 때의 조건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입주자 대표 의결 10분의 1 요청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정은 여기는 가반수로 했죠. 그렇지만 결정은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 규약의 비율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문으로 나오면 여러분들 그냥 가반수로 나오면 틀려요. 이것도 바뀐 거예요. 과반수 범위에서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 동의가 있어야만 외부 사람들을 우리 아파트에 있는 운동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더라. 요거 한번 체크를 한번 하셔야 돼요. 요거는 외부 사람들에게 운동시설. 그래서 이 운동시설은 관리비하고 따로 부과합니다. 관리비하고 따로. 이해하시죠? 그래서 나중에 질문 또 한번 나옵니다.
이거는 따로 부과합니다. 관리비하고. 자, 회계감사. 자, 잘 보십시오. 이제부터 회계감사. 300세대 이상이에요. 회계감사는 의무관리단지는 150세대 끼죠. 300세대 이상입니다. 의무단지가 아닙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체는 주체는 관리주체는 회계연도 끝나고 2000 올해 18년도 끝났다면 12월 30일 끝났다면 내년도 2019년도 9월 안에 뭘 받아야 된다? 회계감사를 받아야 된다. 어떤 항목을 가지고? 네 가지. 9개월 안에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9개월 이내요. 이내. 저희도 다 받아서 끝났습니다. 이내요. 9개월 안에만 받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재무상태, 운영성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그 다음에 주소, 이 네 가지가 작년에 가로등키가 나왔죠. 그죠? 가로등키 나왔어요. 요 네 가지의 사항에 대해서 관리주체는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받아야 한다라고 강제사항입니다. 받아야 합니다. 예상이 있다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거 말고 300세대 아닌 단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단지는 어떻게 한다? 자, 입주자, 사용자의 10분의 1 연서 요구로 감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대표회의 의결로. 근데 안 받으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보통 15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한 번 받는데 평균적으로는 150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주민들한테 걷어야 되잖아요. 안 받으려고 그러죠. 그래도 받는 게 좋죠. 돈이 들어가더라도. 왜? 투명하게 하려면 외부 간에 감사를 받는 거예요. 이 감사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대표의 감사가 아니고 감사인이라고 외부 회계 감사 말씀드린 거예요. 회계사들, 그분들 감사반에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비싸죠. 자, 그런데 예외사항이 있죠. 보세요. 300세대 이상인 공동체 반드시 이렇게 해라고 얘기했죠. 그죠? 이 네 가지를 반드시 9개월 이내 받으라 그랬는데 안 하겠다는 단지도 있죠. 보십시오. 300세 이상인 공동주체 관리 주체는 감사의 회계를 매년 이래 받아야 한다. 다만, 그러나, 다만, 어떨 때? 회계 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의 3분의 2가 동의했을 때, 서면 동의했을 때는 안 받아도 된다. 이거는 의무사항인데 3분의 2가 동의하게 되면 안 받아도 된다. 질문 잘 나오겠죠, 그죠? 당연히 다 하는 걸 알고 있는데 3분의 2 이게 주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죠. 3분의 2가 했을 때는 안 받았는데 이런 조건도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 비용 때문에 그래요. 비용 절감 때문에.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으로는 안 받아도 되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받지 말아라. 그런데 이럴 때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시에서 회계감사 나옵니다. 시에서 회계감사. 그랬어요, 실제로. 시에서 회계감사 나옵니다. 자, 관리비. 자, 관리비도 10가지 있고 많죠? 그죠? 자, 그 중에 수선유지비 봅니다. 그 중에. 자,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라 하면 어떤 것들을 쓰냐. 장기수선 계획이 있다 볼 텐데요. 30년, 25년, 20년 쭉 나오잖아요. 장기수선 계획에 있는 것들 아닌 것들을 쓸 때는 공용인데 쓸 때는 수선유지비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장기선 계획에 제외된 것들 공용 부분 중에서 우리는 관리사무소 무조건 공용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죠. 공용 부분에 대해서 공용 부분에 제외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장기선 계획에 있지만 제외된 부분은 수선유지 쓸 수 있다는 내용 하나하고 냉난방시설의 청소, 소화기, 충약비 등은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재방검사비 그 다음에 건물의 안전점검 요거 헷갈려요. 잘 보세요. 건물의 안전점검, 그 다음에 재난재해 예방. 얘하고 헷갈리죠. 진단하고. 점검은 뭐예요? 우리가 육안으로 직원들이 보는 거예요. 진단은 뭐예요? 외부기관에서 보는 거예요. 외부기관에서. 외부기관에서 고쳐요. 우리 아파트 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수선유지비라고 보면 돼요. 그렇지만 외부기관에서 하는 거는 진단 내용 같은 거는 별도로 얘하고 그 다음 딱 주민운동시설도 따로 부과할 수 있죠. 이거 하나 더 들어가죠. 장기선 충당금하고 안전진단비는 관리비하고 따로 부과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따로 부분 징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로부터 받은 돈들을 납부 대응하는 게 있죠. 그죠? 몇 가지. 가스, 수도, 전기, 난방비와 급탕료, 그 다음에 정화조 오물수수료, 선거관리위원 운영비, 생활폐기물 수수료, 입주대표 운영비, 보험료. 그죠? 두 문 처리하면 가, 수, 전, 난, 정, 선, 생, 입, 보. 가수 전난정 선생 입보. 그죠? 두 문 처리로 외우면 요것이 또 질문 나와요. 가수 전난정 선생 입보. 얘하고 섞어서 납부 대행이 아닌 것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다음 따로 부과하는 거죠. 공동시설. 인양기는 거의 없어요. 아파트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주민 공동시설하고 요거죠. 관리 주체가 두 세대에 의해서 공동으로 사용한 것을 보수했을 때 비용 청구했을 때 따로 부과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자, 관리비 예치 관리금. 자, 관리비는 입주자 등이 지정하는 곳에 하죠. 입주자 대표에서 지정하는 곳에. 그러나 충당금은 장기선 충당금은 관리비하고 별도로 하라는 거죠. 통장 자체를 얘 하나 따로 하라는 거죠. 지정을 하는데. 관리비 통장 따로, 장기선 충당금 통장 따로 하라는 거죠. 그때 도장은 어떻게 되라? 도장은 기본적으로 관리사무소장님 직인. 여러분들 이제 관리사무소 보를 따게 되면 번호가 나와요. 번호. 저는 500번이에요. 번호가 나옵니다. 그 번호 직인, 신고한 그 직인이 인감이에요. 그걸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표회의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회장 도장은 추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금에는 의무사항이에요. 대표도 회장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단지도 있어요. 근데 불안하니까 같이 동시에 복수인감을 하는 거죠. 근데 하자 쪽에 가면 하자 보증금은 동시에 같이 해야 됩니다. 요거 좀 차이지 한번 기억해 주세요. 이따 가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자, 임대주택 관리비 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공동주택 관리비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차이 한번 볼게요. 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지능, 홈네트워크, 설비. 이것이 기본 9가지죠. 9가지. 어디서? 임대주택에서는. 근데 분양주택에서는 하나가 더 추가되죠. 여기서. 뭐죠? 뭐. 여기서 하나 추가되는 거. 하나. 분양은 뭐예요? 위탁하죠? 위탁. 위탁관리수수료. 그죠? 위탁수수료 아닙니다. 위탁관리, 입주자 대표회의 한 것처럼 위탁관리수수료가 분양주택에는 하나 추가돼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다 똑같은데 위탁관리가 빠졌네요. 제가. 저도 똑같아요. 그냥 현장에 위탁수수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위탁관리예요. 위탁관리수수료. 저도 위탁 그냥 수수료 썼잖아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가수, 전난전, 생활, 입보, 그죠? 여기서 전기, 수도, 가스, 지역, 난방, 정화조, 생활료 똑같죠? 근데 세 개가 틀리죠? 보험료, 입주자 대표 운영비, 선거관리 운영비가 있는데 여기는 없죠? 요거 차이입니다. 네 가지가. 그 다음에 인양기 따로 요거는 그대로 가면 돼요. 요 네 가지가 분야하고 틀린 위탁관리 수수료하고 대행 납부 쪽에서 건물 보험료, 입대위 운영비, 선거관리 운영비가 지금 임대 쪽하고 분양하고 틀리죠. 요거 차이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탁관리 수수료, 예. 교재는 여러분 교재 109페이지에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네, 20세대 이상. 임차인, 예, 거기는 없죠. 수도 안 나갑니다. 예, 안 나갑니다. 입주자 대표 안 나갑니다. 있는데. 임의 기부잖아요. 임의 기부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관리비가 최대한 안 나갈게끔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하도 비싸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최저임금 올려놔서 올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
자, 관리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관리비입니다. 관리비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 한번 쭉 보시죠. 한번 쭉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눈으로 보시면 이 지문 그대로 여러분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보여야 돼요. 쭉쭉 이거 다 보여야 돼요. 여러분, 아, 이게 눈에 딱딱 들어와야 돼요. 이제 지문을 그대로 보셔야 돼요. 이 지문 그대로 나오니까. 자, 보시죠. 관리비 예치금 징수 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뭐로 한다? 대통령으로 하죠. 관리 규약은 우리들의 뭐예요? 규약이잖아요. 우리 자치 규약이잖아요. 그죠? 중요한 사실은 그렇죠? 관리비 예치금은 법에서 사업 주체가 거둘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법에서 그래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법에서 이야기하겠죠. 관리비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헷갈려요. 근데 관리비 예치금은 사업 주체부터 벌써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건 법에서 맞는 거죠. 사업 주체는 관리 규약하고 상관없잖아요. 그죠? 나중에 입주자가 가반도 들어왔을 때 관리 규약이 발생되는 거니까. 적용되는 거니까. 또 보면 사업 주체는 과반수 입주할 때까지 뭐예요?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리해야 되죠? 강제사항이죠? 그죠? 입주 예정자와 관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징수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예요?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할 수 있다. 이때 뭐 어린이집. 그죠? 3개월 전에 할 수 있죠? 관리 계약하고 같이. 관리 주체는 공용 부분, 관리 주체입니다. 주어를 잘 봐야 돼요, 주어. 주어를 항상. 관리 주체는 나오죠. 관리 주체는 공용 부분 관리 운영에 대해서 할 수 있다. 경비를 소유자 할 수 있다. 그다음에 관리 주체는 소유자가 소유권 상실했을 때 관리비 예치금을 돌려줘야 되겠죠. 소유권 상실했으니까. 근데 실무적으로는 상계해 버린다 그랬죠. 그랬을 때 돌려줄 때 뭘 봐야 되냐면 관리비 사용료 충당금이 미납됐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거 잔액을 나눠줘야죠. 그죠? 이사 간다고 다 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먼저 충당금에서 정산하고 나눠줘야 된다. 이 표현. 그 다음 이 사업 주체는요. 다시 사업 주체는 자치 관리 업자 인계할 때는 인수 인계를 작성하면서 명세서를 주죠. 다섯 가지 아까 얘기했죠? 이때 뭐가 참석해야 된다?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가 참관해야 된다는 거죠. 요거 한번 볼게요. 아까 그거하고 틀려요? 요때는 입주할 때 가반수 입주할 때 뭘 알려줘요? 네 가지죠. 뭐 예정, 동별 예정, 총 입주 예정, 그 다음에 방법 결정 요구, 그 다음에 나는 누굽니다 라고 알려줘야 된다죠. 요거 아까 그거 걔하고 틀리죠? 얘는 입주할 때 가반수 입주했을 때, 그 다음에 사업자가 선정되고 나서 관리 주체가 인수할 때는 아까 다섯 가지 구분하십시오. 예? 이해하시죠? 예, 요거는 이제 입주가 가반수가 됐을 때 인계하는 거고, 나는 누굽니다라고 인계하는 거고, 예정이 어떻게든 하는 거고, 아까 다섯 가지는 관사 이런 것들은 뭐예요? 사업자가 선정되고 관리 주체가 선정되고 난 다음에 인수인계할 때 해장 감사가 참관하라는 거죠.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두 번째 비용에 관한 겁니다. 비용. 그럼 관리비겠죠? 관리비. 이걸 뭐라 하느냐, 용어를 쓰시라. 누구예요? 사업 주체가 딱 나오죠? 그죠? 사업 주체가. 그건 뭐예요? 사업 주체가? 예치금.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관리비 예치금 표현이 쉬운 게 아니에요. 자꾸 현장에서 부동산 소장님들이 선수 관리비 아니고 관리비 예치금입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현장 가시거든 선수관리 이야기는 관리비 예치금입니다. 반드시 뭐 사업주체가 나와요. 사업주체가 대통령에 의해서 받으라는 거죠. 입주 예정자의 가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운영을 해야 되죠. 그죠? 운영할 때 관리 계약을 할 때 이 비용은 뭐냐? 관리비 예치금 가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예치금 가지고 쓰고 한 달 후에 부과를 하는 거죠. 그죠? 한 달을 사용 뭘로 해요? 관리비 예치금까지 사용하고 나서 쓴 것들을 정리를 쭉 해서 예를 들어 관리비 예치금이 100만 원이면
우리가 한 달 썼어요. 직원들 월급 다 주고서 80만 원 나왔어요. 그 80만 원을 부과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속 연결되는 거죠. 이게 시작점이 갈리비 예치금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이거는 임의 규정이다. 잘 보세요.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 다 해야죠. 안 하면 안 되니까. 임의 규정. 일단은 임의 규정 법적으로는. 자, 사업 계획 예산 수립입니다. 사업 계획 예산 수립. 결산 아닙니다. 딱 머릿속에 사업 계획 예산은 뭐야? 개시 1개월 딱 나와야 돼요. 결산은 두 달 후잖아요. 결산 끝나고 두 달 후. 시작하기 한 달 전. 이렇게 딱 머릿속에 나오면 안 헷갈리죠. 뭐요? 사업 계획하고 예산. 이거 가로놓기 하면 여러분 쓸 수 있겠어요? 사업 계획하고 예산 수립을 가로놓기 하면 쓸 수 있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의무 관리 대상이에요. 의무 관리 대상. 다시 의무 관리 대상 뭐예요? 300세 이상 공동주택. 기본적으로 150세대 승중 지동 숫자로 300세대 기본으로 가야 되고 150세대 승강기 지역난방 그죠? 딱 나와야죠. 예. 이 세대에서는 의무 공동주택 관리 대상은 다음 회계 연도에 관해서 사업계획 예산서를 매년 1개월 전까지 대표회의에 승인 받아야죠. 관리 주체는. 그리고 나서 종료하면 그죠? 뭐를 실적하고 계속 결산서 이것도 가로놓기 하면 여러분 쓰셔야 돼요. 지금 네 가지가 나와요. 사업계획, 예산서, 사업실적, 결산서. 이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2개월은 뭐 다 하니까 하죠. 또 하나 체크할 거 있어요. 그런데 10월 달에 입주가 됐어요. 10월 달에 아파트가 10월 달에 입주가 된 거예요. 그럼 회계연도가 12월 달부터 3개년 미일 때는 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필요 없다는 거죠. 생략할 수 있다. 요거지. 요거지. 3개월 미만. 4개월이면 해야죠. 이런 단지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해야 돼요. 소장님들이 그거 예산서 세워서 실적과 다 보고 해야 됩니다. 요 지문까지 3개월 지문까지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대신에 네 가지 사업계획 예산서 실적 결산서 1개월 2개월 3개월까지 가로넣기 보셔야 됩니다. 자, 입주자 대표 사업자 선정한다 그랬죠. 입주자 대표 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한다 그랬어요. 뭐예요? 네? 하하. 입주자 대표예요? 문제 보기 전에 먼저 봅시다. 하하. 그죠? 하자. 또 있죠? 두 가지. 장기선 충당금하고 또 뭐야? 장 안전 진단. 그죠? 안전 점검은 직원들이 가서 보수하는 거라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수선 유지를 가는 거고 진단은 외부 기관 의뢰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네. 찾아보세요. 어떤 것들이 있나. 자. 사업 주체 입주자 대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요. 앞쪽이에요. 집행하는 게 아니에요. 선정이에요. 집행은 이제 따로죠. 자, 보세요. 이거 누가 합니까?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는 누가 해요? 사업자 선정은 관리 주체에서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주 매각 이것도 누가 합니까? 관리 주체가 하겠죠. 그 다음에 하자 나왔죠? 하자는 누가 해요? 입주자 대표회의. 장충 누가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자 또 나왔네? 세 개네? 디그, 리을, 미음이네. 그죠? 여기서 찾으면 뭐예요? 디그, 리을, 미음. 얘네. 그죠? 아, 두 개네. 얘하고 얘네요. 그죠? 답이 두 개네.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 오타났어요. 자, 보시라고. 다시 한번 보시죠. 이거는 누가요? 내가 하고 내가 집행하는 거고, 얘는 내가 하고 내가 집행하는 거고, 얘는 하니까 둘 다 대표해서 하는 거죠. 얘는 선정만 얘가 하고 집행은 관리 주체에서 하죠. 또 얘는 하자니까 자기가 하고 자기가 하죠. 이거 딱 기억. 이거 나오면 굉장히 쉽겠죠. 네 가지만 하면 되잖아요. 네 가지. 하하, 안. 그래서 장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자, 답이 두 개입니다. 3번, 5번. 네? 아, 그렇구나. 나 선정만 봤네. 선정하고 집행이네. 그죠? 두 개 하하네. 그죠? 하하면 디그락을 미음. 얘네네. 아, 디그락을 리을? 아, 5번 맞네요. 그죠? 아, 저는 얘가 안 보였어. 밑에 게. 디귿하고 미음. 예죠.
없네. 그럼 얘만 답이네. 잘 이거 이게 오류네, 오류. 예,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서 보니까 이것만 보였어. 집행이 안 보였어. 그치만 이제 문제를 다 하니까 여러분 찾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찾았잖아요. 결국은 디귿하고 미음이도 없잖아요. 그죠? 그다 전체 다올 이런 문제 나오면 좋겠어. 다 맞잖아. 아, 제발 이런 문제 나와라. 예, 정말 이런 문제 나와라. 그러면 정말 좋겠어. 그죠? 이런 문제. 예.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이 출제자들이 못 벗어나요, 법을. 그 지문 그대로 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민법. 네. 자, 봅시다. 5번. 자, 관리비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이네요. 똑같네요. 들어갈 숫자를 쓰래요. 자, 사업자 선정하는 들 입주자 등은 기존 사업자예요. 기존 사업자. 업자, 저게 주택관리 업자 아닙니다. 기존 사업자의 서비스가 만족스러워지 못할 경우에는 전체 입자의 뭐를 동의받아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 제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는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 요구에 따라서. 왜요? 과반수겠지 뭐 당연히. 입주자 옆에 따라가는 건 과반수밖에 없잖아요. 10분의 1은 제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한. 10분의 1은. 그 과반수는 무조건 따라가야지. 하자 쪽에서 5분의 1이 또 나와요. 여러분들 교재에 지금 나눠준 거가 5분의 1이 있어요. 어찌됐든 과반수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주택관리업자는 어떨까요? 여기 사업자잖아요? 주택관리업자는 똑같습니다. 주택관리업자도 똑같아요. 마음에 안 들어. 그동안 한 서비스가. 보통 3년 계약하죠? 장기성 계획에 따라서 3년 계약했을 때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과반수 하면 참석 못 하죠. 자, 과반수죠. 아, 여기 나오네요. 자, 입주자 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죠. 요거는 뭐예요? 기존 사업자죠. 요거를 이렇게 바꾸면 여러분도 헷갈린다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기존 사업자나 기존 주택관리업자나 서비스 만족 똑같죠. 과반수. 전체 입주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입주자 대표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거죠. 과반수니까. 자기네를 과반수로 뽑았으니까 당연한 거죠. 자, 회계감사 받는 그 대상 재무제표를 모두 고르라. 네 개였죠? 네 개? 네 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 뭔지? 제일 작은 거, 주석. 주석은 알잖아. 주석은 알잖아. 그죠? 재무제표 알죠? 그 다음에 또, 뭐요? 운영. 예. 네. 그 다음에, 네. 아, 이거 어려운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자, 결손 똑같은 거죠? 가로등은. 자, 재무제표. 재무상태표요? 재무상태표. 운영성. 현금흐름표는 아니죠. 미음만 아니면 되죠. 그러면 요거네요. 4번 나오겠네요. 그죠? 재무제표. 재무상태표예요. 운영성과표. 저는 자꾸 재무제표, 우리 현장 재무제표 재무제표 합니다. 재무상태표입니다. 운영성과표, 이행의 처분 계산서, 주석,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때 난리 났었잖아요, 옛날에. 이거 법인인데 안 해가지고 난리, 아파트 난리 났어요. 그래서 싹 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현금흐름표 없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거 중요하죠. 뭐. 회계 종료 후에, 뭐몇 개월 안에? 9개월 이내에. 감사를 받아야 된다. 요거 9개월입니다. 9개월 이내에요. 9개월 이내. 자, 감사에 대한 가로 안에 숫자를 쓰십시오. 자, 보세요. 뭐뭐이는 공동주택 관리 주체는 12월 31일까지 결산서와 증빙 서류를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죠. 어떻게? 네? 300세대, 그렇죠. 300세대 이상이죠. 자, 300세대 이상은 누구한테? 감사인이에요. 감사인. 외부 회계 감사법에 의한 감사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감사가 아니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건 감사가 아니고. 그리고 이래 받으셔야 되죠. 언제? 9개월 안으로. 그죠? 9개월 안으로 받으셔야 되죠. 그리고 나서 다만, 어떨 때? 해당 공동체 입주자가 몇 명일 때? 3분의 2 이상이 서면할 때는 받지 않아도 된다. 기억하시죠? 예, 받지 않아도 된다. 그해 연도 것만. 한 연도 것만. 계속 안 받는 게 아니라 그해 연도 것만 받지 않을 수 있다. 자, 그러면 300 이상이에요. 300세대, 세대가 빠졌네요. 300세대 이상입니다. 반드시. 근데 300세대 이하는 어떻게 하라고요? 10분의 1. 대표 의결. 그죠? 대표 의결. 그죠?
주민 입주자의 10분의 1 대표 의결로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3배에서 넘었는데 안 받고 싶다는 3번의 2까지. 그죠? 요거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연결되는 거니까. 자, 관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답이 나오죠? 바로? 아까 했잖아요, 금방. 뭐가 나오죠? 그죠? 이거 나오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자, 보세요. 자, 입주자, 사용자는 유지를 내야 되죠? 누구한테? 관리 주체에게. 사업자에게 내는 관리 예치금이고, 그죠? 관리 예치금이고, 사업 주체에 내는 거는 여기서는 유지 관리에서 당연히 내야 되죠. 그 다음에 관리 주체는 소유권을 상실했을 때는 관리 예치금을 어떻게 해요? 정산해줘야죠. 그죠? 뭐 하고? 관리비, 사용료, 장충금을 미납한 거 빼고 줘야죠. 반환할 수 있다. 상배세대 이상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해야죠? 감사인에게 감사 받아야 되죠. 그죠? 9개월 안에. 그리고 안 받는다면 3분의 2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근데 300세 미만이면 대표이라고 10분의 1 연소해서 동의 받았을 때는 받을 수 있는 건데 여기 3분의 2 서면이라 되어 있으니까 틀린 질문이죠. 그 다음에 관리주체는 예산 계획을 언제 바로 1개월 나와야죠. 그죠? 예산이니까 할 거 쓸 거니까 쓸 거를 미리 어때요? 입주자 대표의 승인 받아야죠. 1개월 전에. 그 다음에 결산 그거는 2개월 후에. 그 다음에 관리비, 입주자 대표 지정하는 관리비는 관리비 등입니다. 정확한 표현. 왜냐하면 장충금도 있고 다 따로 부과하는 거 다 있잖아요. 관리비 등으로 표현하죠. 관리비 등을 입주자 대표 지정하는 장소에 예치를 하죠. 근데 별도로 하죠. 뭐하고 장충금하고 하되 또 나와야 되는 질문. 뭐 도장. 관리사무소장 도장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입주자 대표는 할 수 등록할 수 있는 거죠. 곳곳이 질문이 나와야죠. 이렇게. 자, 여기서 보세요. 나오죠? 3분이 이해할 때는 연서에서 대표 의결로 받는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한번 자꾸 보니까 눈에 보이죠? 예, 그래서 한번 돌아가서 다시 보면 이 지문이 딱 눈에 들어와야 돼요. 다음에 시험 문장 하면 딱딱딱딱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 지문 여러분들 교재 여기 보면 3분의 페이지에 가면 여기 한번 볼까요? 3분의 페이지가 어디냐면 여기 15페이지 15페이지에 가면 맨 뒤에 가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15페이지에 가면 15페이지 3분의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16페이지에 가면 16페이지에 가면 나와요. 쭉.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같이 보면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3분의 1은 저쪽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 질문은 현재 안 나와 있어요. 자, 또 관리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관리에 관한 설정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자, 보시죠. 관리 주체는 감사예요. 이제 감사 나왔어요. 이제 감사. 우리가 알고 있는 감사 나왔어요. 이제 500세대 이상일 때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요건이. 10분의 1이죠. 10분의 1이 동의를 해야 되죠. 참석해야 되니까. 요청한 경우는 사업 실적 결산도에 대해서 감사인의 해결을 받아야 된다. 어떻게 질문 좀 이상하죠? 네. 한번 갑시다. 자, 관리 주체는 요거 질문 잘 보세요. 관리 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대에 두 세대 이상일 때는 뭐 한다? 따로 한다. 직접 보수하고 따로 부과한다. 인양기. 그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주민 공동시설하고 따로 부과한다. 그거지. 그 다음에 수선유지비는 재난재해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죠? 안전 점검하고. 그죠?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질문을 보세요. 수선유지비는 재난재해 예방에 따른 비용이 포함된다. 여기까지 안전점검까지. 그죠? 그 다음에 관리주체는 장기선 충당금을 뭐요? 구분해야 하죠? 뭐하고 또 하나 있죠? 안전진단. 그죠? 관리주체는 공영부문 운영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뭐로? 소유자로부터. 이게 장기선 충당금이죠? 이렇게. 자, 1번이 틀리죠? 자, 감사인 보세요. 감사인 어떻게 일을 하는지. 자, 300세대 이상 공동체 관리 주체의 감사인은 우리가 읽은 감사인. 아, 요거네요. 감사인은 3분의 1에 받고 3분의 1을 똑같은 아까 그 얘기죠. 근데 여기서 하나 나온 게 있죠. 요거. 요 감사는 요 요때 감사는 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감사. 알죠? 감사는 관리비, 사용료, 장기선 충당금 등의 부과, 징수, 지출, 보관 등에 대해서
감사, 전반적인 감사를 하는 게 감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감사. 예, 네, 자체 감사. 그 감사 또 하는 게 있어요. 대표 의결을 했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아. 그때 뭐요? 다시 하라고. 제안한 사람이 누구라? 요번에 그거 지문 장 저기 주관식으로 나올 재심의 요청을 감사할 수 있죠. 그것까지 그게 지문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감사가 그거 누가 나 감사하는 거예요. 재심의 요청 대표 의결로 요것까지 보시면 돼요. 이제 눈에 보이죠? 자, 10번 계약서 공개죠. 계약서 공개. 계약서 공개. 의무 관리 대상이에요. 의무 관리 대상. 관리 주체 누구는 주택법 따라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체결 결과를 몇 개월 안에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되죠. 1개월이죠. 1개월. 여기 누구예요? 입주자 대표이죠. 왜? 관리 주체에서 하는 게 있고 입주자 대표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아까 관리 주체에서 하는 거 빼고 입주자 대표에서 하는 게 뭐예요? 하하. 그다음 뭐 있어? 장전. 그거 계약했어. 그러면 한 달 안 해야 되는 거. 나머지는 누가요? 관리 주체 하니까 두 사람이 나오죠. 그죠? 입주자 대표의 관리 주체는 한 달 안에 오다가 홈페이지에 다 해야죠. 그다음에 공동주택 K아파트 지원센터 거기까지 가야죠. 여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정보 시스템. 이것도 어려워요. 한번 자꾸 보세요. 지문 나오면 쓰기 어려워요. 공동주택 정보,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자꾸 보세요. 저도 자꾸 헷갈려요. K아파트 이게 돼 있어서 K아파트이지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이라고 자꾸 안 하거든요. 그냥 K아파트이지 저도 지금 헷갈립니다.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해요. 자, 11번. 자, 관리비 등 회계 관리 설명으로 옳지 않아. 전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보세요. 무조건 의무 관리가 나와야죠. 의무 관리의 관리비 주체 관리 주체는 모든 것들을 월별로 작성한 다음에 뭐가 나와요? 5년이 나와야 되겠죠. 회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죠. 그죠? 그다음에 장부를 통해서 시스템 통해서 보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자 문서로 그거 지문 나옵니다. 5년. 관리비 등은 입주자에 지정하는 맞죠? 지정하는 곳에 하되 따로 별도로 뭐랑 작년 충당을 별도로 계좌하고 이 경우에는 그죠? 복수 등록해야 아니죠? 회장은 등록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등록해야 되고 이거 틀린 질문이네요, 그죠? 그다음 관리 주체는 보수할 때 두 세대 이상 맞죠? 그래서 따로 보관하는 거 나오죠? 따로 보관할 수 있다. 뭐 하고 인양기 주민 운동 시설하고. 관리비 등을 입주에 부과한 관리 주체는 다음 달 말일까지 여기다 등록해야 된다. 오다.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다가 공개를 하죠. 그 다음에 운동실에 나오네. 인양기는 따로 부과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예하고 나오죠. 그러면 답이 2번이 들려. 할 수 있다죠. 등록할 수 있다. 근데 자꾸 책임지려고 그래요. 대표회장님들이. 책임질라 한다. 그러니까 책임질 필요 없는데 책임질라. 우리는 왜냐면 보증금 다 내잖아요. 5천만 원, 3천만 원 보증금 다 내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책임지겠다는 거 도장 한 번째. 글쎄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이러니합니다. 책임질 필요 없는데 법적으로 우리가 다 따라 법으로 맞게끔 다 하는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하고 하는데 여기도 하지 그죠? 회장님 법적인 요건은 입주자 대표 회장이에요. 다른 거 없어. 그거 하나예요 용어가. 근데 막 월권을 하시죠. 자, 관리비 등은 네, 등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 하나 하고 쉬겠습니다. 자, 관리비와 구분 징수하는 거 뭐예요? 두 가지죠. 구분 징수하라 그랬죠. 뭐 장전. 그죠? 장전이죠. 장기선 충담하고 안전 진단이죠. 장전. 안전 진단. 디귿하고 비읍인가요? 네, 5번이겠네요. 그죠? 위탁 수수. 봐요. 위탁 수술이 아니에요. 위탁 관리 수술이에요. 얘가 뭐가 틀리다고? 임대주택과 틀리다고. 그죠? 그 다음에 세금 마찬가지요. 회계 감사비 따로. 이거 일반 관리비에 속하는 거죠. 장충금 따로. 요거는 수선유지비에 속하죠. 그죠? 재난재해. 여기에 뭐 안전점검까지 포함하셔야죠. 수선유지비에. 네. 하나 더 할게요. 자, 안전.
자, 하나 더 갈게요. 네? 다시요. 요즘은? 요즘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요즘은 안전진단, 안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확한 질문이 맞습니다. 자, 관리비 세부 구성 내역으로 포함될 사항, 관리비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 해당하는 사항. 얘는 뭐냐? 재무, 재사무비, 재세공과비, 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재무. 얘 중에서 뭐냐 이거죠 지금. 위탁관리 수수료 아닌 것 같고, 청소 아닌 것 같고, 충당금 아닌 것 같고, 일반 관리비, 수선지비. 재난재해 없죠? 안전 점검 보수 없죠? 얘도 빠지겠죠? 그럼 1번 관리비겠네요. 그죠? 네, 요거 1번이네요. 자, 1번. 자, 10분 쉬고 8시에 다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